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더 이깁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김포에 있는 명심 이다육입니다. 알파벳 명심 이다육입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품종도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보지 못하는, 못했을 만한 품종들 제가 또,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색깔 예쁜 철화들. 특히 철화들 많이 모여져 있고, 그리고 군생들, 사이즈가 아주 좋은 군생들도 있고요. 가격이 정말 착한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보시고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신 아이가 있다면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들 이렇게 아주 가득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아주 건강하고 시끄러운 아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둥근잎빛이 후리대가 왔는데요. 완전 목대가 예술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이렇게 그 자구가 나오고 있는 둥근잎빛이 후리대인데요.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고, 이렇게 오래된 묵은둥이로 해서 목대는 완전 꿀목대를 가지고 있는 둥근잎빛이 후리대 7,000원입니다. 7,000원. 와, 요것도 키 좀 보세요.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도 좋고, 얼굴 사이즈만 해도 10cm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둥근잎빛이 후리대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7,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죠? 요렇게 큰 거 좋아하시면 요거 롱분에 이제 길게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둥근잎빛이 후리대 7,000원에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프러스인데 이것도 완전 오리지널 묵은둥이네요. 우와. 이렇게 목대 보세요. 수영도 멋있어요. 예술이에요. 예술. 빛깔은 지금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올려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올려왔어요. 핑크. 핑크색으로 빛감되고 있는 C플러스. 이것도 많이 없죠? 여러분 많이 못 보셨죠? 저도 소개 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연한, 맑은 핑크톤으로 색깔이 나오고 있는, 멋진 수영의 묵둥이 C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소니엄 속 아이들이 귀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와, 얘가 카멜레온 금이라고 합니다. 색깔 보세요. 금이에요. 와, 이건 완전 블랙인데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고,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이거 딱 두 개 있네요. 두 개. 와, 신기하다. 어째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카멜레온 금. 요거 심으시면은 얘도 이제 애완용 속 아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수영을 만들어 내겠죠. 그럼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16,000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죠?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카멜레온 금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왔네요. 이것도 선택해 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옆에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페스티벌 금이에요. 페스티벌 금이 이렇게 묵둥이로 왔네. 아, 이거 말고, 이게 맞나? 이거 같은데, 페스티벌 금은? 요거예요. 가격은 6,000원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6,000원이래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가격? 페스티벌 금이에요. 페스티벌 금. 얘는 다른 아이, 얘도 페스티벌 금인가? 다른 아이 같은데? 포트 사이즈가 틀리죠. 얘는, 다른 것 같아요. 헷갈린다. 같이 나가지고. 와, 이거 가격 너무 좋다. 여러분, 페스티벌 금. 이 뒤에 다 이렇게 있거든요. 수영, 와, 수영은 이렇게 생겼네. 태양 금 같이 생겼어. 나무, 완전 나무가 되어 있네요. 이건 페스티벌 금입니다, 여러분. 가격 6,000원이래요. 오, 가격 좋죠?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가격. 페스티벌 금 6,000원. 이렇게 써있죠? 너무 좋다. 얘도 페스티벌 금인데, 요렇게, 요게 한 몸이에요. 요게. 오. 요게 한 몸이에요. 페스티벌. 우와. 멋있어요. 색깔 너무 이쁘죠? 페스티벌 금 좀 뒤에까지 저렇게 되었거든요. 한번 그새 6,000원에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 블랙 캐시미어 철화가 있는데, 와, 얘는 완전 블랙색이에요. 우와. 블랙 캐시미어 철화는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애완엽서 중에 가장 가격대가 있는 게 이게 블랙 캐시미어 철화래요. 우와, 색깔 이쁘다. 완전 블랙색이네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 블랙 캐시미어 철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철화랑 같이 생얼도 같이 있는데, 생얼 풀렸어요. 이렇게 보고. 멋있어요.
블랙 캐시미어입니다. 아우, 색깔 완전 블랙이네. 그죠? 블랙 캐시미어입니다. 가격은 16,000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입고된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캐시미어 철화예요. 이거는 완전 큰 대사이즈예요, 여러분. 부채꼴 모양이 통목대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가격 4만원입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부채꼴 모양이 통목대고요. 이렇게 준비됐어요. 통목대입니다. 완전 큰 대품입니다. 목질화가 된 캐시미어 철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4만원의 왕대품 목질화가 다된 캐시미어 철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블랙 캐시미어예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가 아닌 군생입니다. 블랙 캐시미어 아주 까맣게 색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아까 철화 소개해드릴 때 보셨죠? 블랙색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지금 길지만 짧아지면서 꽃다발처럼 수영을 만들어내면 정말 멋있는 아이거든요. 이거는 블랙 캐시미어 8,000원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도 정말 좋죠? 이렇게 큽니다. 블랙 캐시미어는 이거는 8,000원 철화가 좀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블랙 캐시미어 군생이에요. 8,000원입니다. 처음에 하얀 꽃을 펴주는 요 색깔, 이 색깔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 색깔 전체적으로 내주고 하얀 꽃을 펴주면 너무 이뻐요. 푸베센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 사이즈 좋은 거예요. 10cm 정도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푸베센스. 여러분께 이제 갈 때는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꽃은 하얗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푸베센스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10,000원입니다. 라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울도 이렇게 사이즈가 이것도 작지 않아요. 사이즈가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이 10,000원이 안 되는 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울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것도 지금 끝에 보면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핑크색으로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주 풍성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라울. 가성비 정말 좋죠?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페러폭스 철화가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페러폭스 철화입니다. 가격 2만원에 들어왔는데 이 수영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생기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특이한 수영이죠. 이게 군생인데 얘는 철화였는데 풀리고 있는 그런 모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도 그렇고 철화예요. 생얼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철화로 엮인 수영에 이 아이는 페러폭스 철화라는 이름이에요. 가격 2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러폭스입니다. 페러폭스 철화. 색깔은 지금 와인색으로, 레드와인 빛깔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피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요건 이제 진하게 색깔이 나올 거고요. 손톱 끝도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요 아이는 페러폭스 철화인데요. 2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왔습니다. 꽃피는 그린서프. 그린서프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룬데리하고 많이 닮았어요. 닮았는데 이 아이는 룬데리는 좀 하얀 솜털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없어요. 그리고 꽃이 룬데리꽃처럼 똑같이 펴요. 똑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진한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가격 좋죠? 6,000원입니다. 그린서프. 지금 옅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겉에 입장만 색이 나왔지만 동글동글하면서 이 아이도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그린서프예요. 가격은 6,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사랑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목도 보시면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요거 18,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거 지금 새싹이 나오면서 색깔이 이렇게 진한 핑크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 요 아이는 기를 때 여러분 지금은 피트모스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도 이제 다육이 정연토에다 심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키우시다 보면은 이런 목대가 커져요, 길어져요. 그러면 커팅을 해주세요. 좀 길쭉하게 들쑥날쑥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원수 관리하는 것처럼 동그랗게 수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잘린 부분에서 이런 새싹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새끼 꽃이 핀 것처럼 된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목대가 굵어져요. 이거 커팅을 해주고 이걸 잘라주잖아요, 줄기를. 그러면 목대가 굵어져요. 분재처럼 키우는 거예요. 사랑목입니다, 여러분. 행운목이라고도 하고요. 1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금이에요. 금, 선라이즈 금, 에어늄소 가가예요. 가격은 18,000원인데 요것도 꽃봉오리처럼, 꽃다발처럼 그렇게 수영을 만들어. 에어늄소의 특징이 입장 사이에서 자구를 내면서 거기서 목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영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아이도 같은 과예요. 같은 과고요. 여기 보시면 금줄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예쁘죠?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진한 보라색의 빛감과 함께 이렇게 색이 섞여 있으니까 더 예쁘고 금인 것 같아요. 그죠? 금 품종인 것 같습니다. 선라이즈라는 이름이고요. 요것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신상으로 해서 새로 나온 품종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본 거고 선라이즈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농장에서 소개된 거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선라이즈예요. 18,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귀한 품종인데 가격도 너무 좋지 않아요? 1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원종 복랑 금이 대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좋아요. 2만원이에요 엄청 풍성해요. 엄청 이거는 이제 통통해지면서 입장이 바나나 입장으로 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약간 길어요. 방울복랑처럼 동글 그런 미인 종류처럼 되는 건 아니고 길쭉하면서 통통해집니다. 이렇게 진한 핑크 라인이 있어요. 끝에 부분에 그게 특징이고 키우시다 보면은 이제 좀 색깔이 지금 짙은 초록색이 많이 보이지만은 연해집니다. 연해지고 보라색이 좀 나오는 그런 빛감으로 바뀔 거예요. 요거 목질화가 이제 되거죠. 되게 될 거고요. 요 아이는 참 강해요.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해서 키우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번식도 참 잘 되고 자구도 잘 나오는 그런 겁니다. 요거 원종 복랑금 대사이즈 군생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가격 2만원. 와,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오죠. 2만원입니다 방울복랑금도 있습니다. 가격 12,000원에 들어왔는데요. 요것도 지금 입장 보시면 뜬글뜬글하니 지금 보라색의 빛감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구도 지금 나오고 있고 끝에 부분 이 아이도 입술 라인처럼 끝에 부분이 이렇게 진한 핑크로 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울복랑금도 그래요. 원종복랑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데 이렇게 끝에 라인이 진한 핑크로 해서 라인을 이렇게 타주고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되는 거고 노란 빛깔의 색상도 있으면서 보라색도 있으면서 아주 진한 색으로 그렇게 색을 내주는 진핑크의 라인을 그려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금 키는 아직 목대가 생기진 않았지만 키가 크진 않지만 키가 이제 크면서 자구도 내면서 입장도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방울복랑 금이에요. 가격 12,000원입니다 토치미가 들어왔습니다. 토치미가 이렇게 목대가 굵은 군색으로 들어왔는데요. 빨간색의 빛감이 이렇게 보여지고 노란색 입장 색깔도 있습니다. 손톱끝이 이 아이도 특이하죠. 화살꽃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레티지아처럼 그렇게 빛감을 내주는 거예요. 자연군색이네요. 토치미는 7,000원에 입고가 되었네요. 7,000원에 이렇게 아이고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간두리스 철화가 있습니다. 새우금색.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목대가 부채꼴 통목대로 철화 목대죠. 이게 철화 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요아이 새우 간두리스 철화입니다. 지금 푸른색이 보이지만은 이제 다져놓고 통풍과 햇볕을 통해서 분갈이 해서 다지시면 전체적으로 다 빨간 윤기나는 색으로 바뀔 거예요. 요거 16,000원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새우 간두리스 철화입니다. 새로 들어온 이 아이도 소개해드리고요. 이건 블루 멘탈입니다. 블루 멘탈 진한 보라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완전 짤막하고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대도 이렇게 지금 굵은 목대가 있고 작은 소형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이 짙은 보라색을 마음껏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이쁘죠. 굵은 목대가 있고 커팅으로 만들어진 군색이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멘탈도 큰 사이즈도 얼굴이 막 20cm 정도 되는 사이즈도 있어요. 큰 것도 나오는데 이렇게 또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걸 선택하셔서 키우시거든요. 저도 하나 이거 키우고 있고 요거 여러분 8,000원이에요.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매직진 골드가 있는데 밥이 정말 많이 밥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아이 노란 빛깔의 입장 색이 지금 나오고 있고 겉에는 이제 진한 빨강으로 바뀔 거예요. 요거 지금 자구가 정말 많이 있고 요것도 이제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짙은 골드색의 빛감과 빨간색이 어울려져서 멋진 빛감으로 투톤으로 나올 거고요. 요거 군색입니다. 매직진 골드도 여기 있습니다.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스페트라처럼 가격 너무 좋아요. 이스페트라처럼입니다. 핑크핑크하죠. 동글동글 미인 종류로 된 것처럼 이렇게 철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목대는 아주 목질화되어 있고요. 핑크색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맑은 핑크 톤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롱분에 심으셔서 그 아주 그 기다란 롱분 말고요. 적당히 좀 길고 입구가 좀 넓은 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그대로 이 빛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페티라차는 완전히 달궈진 아이예요. 근데 가격이요. 7,000원 밖에 안 해요. 7,000원 가격, 너무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이스페티라철학 묵은둥이 핑크핑크 합니다.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아, 펜지 철화가 너무 이뻐졌는데요. 여기 지금 얘는 군생이네요. 철화가 다 풀린 군생인데 가격이 똑같이 10,000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철화하고 생얼 같이 있는 거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12cm 풀분, 10cm 정도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1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춥수 군생이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완전 꿀목대가 있는 춥수 군생. 아주 빨간색으로 물들어주면 너무너무 멋지겠죠.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고 사이즈는 대사이즈예요. 와, 멋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 빨간색 빛감 보이시죠? 요게 전체적으로 다 색깔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춥수근생 25,000원에 대사이즈예요. 멋있어요. 저 끝에, 아니도 멋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좋아하시면 요거 선택하셔서, 빨간색의 빛감을 보시면 되실 거예요. 선명한 빨강으로 색깔이 나오고, 이 아이 특징은 이제 만져보면 까실까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춥수 군생입니다. 25,000원입니다. 스타마크가 사이즈가 너무 좋죠. 요건 8,000원에 이렇게 빛감 보세요. 완전 대박이네요. 13cm는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백분이 뽀얗게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핑크핑크한 색깔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가 중사이즈는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두도, 이게 색깔 너무. 스타마크예요, 여러분. 스타마크도 이렇게 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키우시면 이제 큰 것도 키우시면 멀로처럼 바뀌어요. 제가 스타마크 다른 농장에서 묵둥이로 만들어 놓은 거 봤거든요. 완전 오렌지 몰라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백분이 뽀얗게 나오고 이제 맑은 핑크색으로 나오면서 둥글둥글하고 통통해지니까 와, 멀로인지 스타마크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거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8,000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8,000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요것도 여러분 데려가 보셔서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스타마크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몽블랑 군생이 너무 싸요. 몽블랑 군생입니다. 요거는 삼두 군생이 좀 사이즈가 이게 12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10,000원이에요. 요건 10,000원이고 이쪽에 보면 큰 사이즈가 있어요. 이 사이즈가 커요. 더 요런 걸 15,000원입니다. 15,000원 사이즈가 큰 몽블랑 군생 요런 거 15,000원. 요건 10,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사이즈는 이제 이게 훨씬 더 크고, 이 빛감은 이제 아시죠? 몽블랑 동글동글하면서 맑은 색으로 해서 보라색의 짙은 색으로 해서 피멍 TM처럼 빛감을 내주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입장입니다. 몽블랑 아가데이스 몽블랑 군생 10,000원과 15,000원 두 가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스텔이 색깔이 너무 이쁘게 올라왔네요. 이거 군생이에요. 파스텔 군생. 이 아이도 꿀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얼굴들이 아주 큼직큼직하니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요건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파스텔 군생입니다. 이 얼굴 하나에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요것도 그렇고 완전 큰 중사이즈의 파스텔 군생입니다. 철화도 많이 키우고 계시지만 군생은 거의 철화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생보다 색깔 너무 맑은 핑크로 해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는 파스텔이에요. 완전 사이즈가 좋네요.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큰 사이즈도 나오니까 큰 사이즈 좋아하시면 16,000원 가격이에요. 묵둥이고요. 요거는 파스텔 군생입니다. 요건 나나우 꾸민이에요. 나나우 꾸민이도 군생으로 하염을 좀 떼어줘야 될 것 같아요. 목대, 굵은 목대가 안쪽에 보여요. 저는 묵은둥이 군생 나나우 꾸민이가 이렇게 짱짱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요거 애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달군 아이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12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나나우 꾸민이 군생입니다. 군생. 이제 이게 큰, 이게 화분보다 더 컸던 얼굴이지만 이렇게 다져지니까 이렇게 봉우리처럼 모아지면서 색깔도 그렇게 나오고요. 하엽이 그만큼 생기는 거죠. 하엽 제거해주면 또 다시 자구가 나오면서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얼굴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는 자구를 내서 풍성하게 키우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나우 꾸민이 10,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수라리아가 사이즈가 엄청 큰 좋은 아이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반 정도 되는 사이즈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커요. 사이즈가 15cm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가 이렇게 막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10,000원에 들어왔는데요. 와, 얼굴 쬐끄만 거 보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봉우리처럼 나오는 거. 여기 색깔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와, 요거 보세요. 목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렸고, 위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이제 넓은 바위솔 그 화분, 쟁반 같은 화분에다가 요거를 이제 데려가셔서 펼쳐놓고 잘 이렇게 하얗도 제거해주면서 키우시면 진짜 이뻐요. 지금 요거에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색깔로. 이쁘겠죠. 이거보다 더 진하게 나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쁘네. 이런 아이도 10,000원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빛감 제가 이제 확인해 드리려고 이렇게 큰 아이들도. 와, 요거는 사장님께서 키우실라나? 와, 요거 보세요. 로스 라리아입니다. 로스 아로아, 아로아라고도 하고 로스 라리아라고도 해요. 여기 이렇게 풍성한 군색 요 아이들 10,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레몬 로즈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는데 군생도 있고요. 요것도 얼굴 밥이 정말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못 뺐어요. 하얗 보세요. 하얗고 사장님께서 못 뗐어요. 엄청 묵은둥이에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쁘지 않아요? 완전 달궈질 대로 다 달궈진 레몬 로즈 군생입니다. 다시 못 넣어요. 한번 빼면. 요거 빛감 나온 것도 빼고 싶어요. 여기 철화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 보여드려 볼까요? 요 하얗 떼면은, 와, 요 빛감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요거는 한번 빼면 못 넣는 걸로 밑에다 내요. 여기 철화도 있어요. 철화 좋아하시면 철화도 달라고 하시는데, 요게 지금 한 몸이에요. 엄청 풍성하고 좋아요, 이게. 와, 16,000원. 그냥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응. 요게 한 몸이에요. 이렇게 풍성해요. 하, 세상에, 하얗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레몬 로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6,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군색만 있는 것도 있고 철화도 있는데 색깔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레몬 로즈 군색 소개해드렸습니다. 16,000원입니다. 줄리아나 철화예요. 줄리아 철화. 색깔은 핑크핑크하게 나오는 거고요. 요건 특가로 해서 12,000원에 드리잖아요. 12,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을 피워주는 요건 남봉옥이 들어왔어요. 지금 꽃대에 노란 꽃을 피워주려고 이렇게 나오고 꽃대 올라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2두로 이렇게 꽃대 오르고 있고, 요거 6,000원에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지금 7.5cm 포트거든요. 여기 가득 차 있어요. 남봉옥이에요. 이거 색깔이 울고 변하더라고요. 이 색, 이것도 색깔이 우리 햇볕을 받으면. 와, 근데 꽃을 피워주는데 이거 보세요. 노란 꽃을 피고 있네.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남봉옥이에요. 6,000원.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탕금도 있습니다. 사탕금도 5,000원에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어요. 이거는 저도 키우고 있는데 한 두 개 정도 합식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요거 목재자가 다 된 거고 이때가 이렇게 얇은 게 특징이고요. 금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사랑스러운 그런 입장, 크지도 않아요. 작고 귀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금이에요. 사탕금입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이렇게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3,000원에 레드벨벳 보여드릴게요. 3,000원에 레드벨벳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거 단품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3,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레드벨벳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젤리가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는 핑크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레드벨벳, 3,000원에 레드벨벳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두샤 금이 있습니다. 이거 군생이에요. 이건 7,000원에 준비해 주셨어요. 요거 얼굴이 하나 얼굴이 아니에요. 군생이고 커팅으로 만들어진 군생이지만 하나 얼굴이 아닌 삼두로 되어 있는 얼굴인데 요런 거 사두네요. 요거 이제 키우시면 이게 뭐지? 여기 있는 큰 입장들이 그 자구들이 커져요. 커지면서 거기 또 입장 사이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목대가 생겨갖고 더 이렇게 큰 그 대품의 할로윈 철화나 할로윈 군생도 보셨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꽃다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목대 하나에 자구가 엄청 많이 생기는 그런 애완염 속의 아가예요. 이건 메두샤 금이거든요.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두샤 금이고요. 개마옥입니다. 이건 개마옥인데요. 요거 지금 보시면 8cm 풀분에 들어있고 큰 엄마 몸이 있으면서 자구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가격이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개마옥도 꽃대를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노란 꽃이 펴지고 또 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개마옥이에요. 아기 개마옥이라고 써놨네요.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할로윈 철화도 있습니다. 할로윈 철화도요. 이거는 이것도
꼭지다가 되어 있는 거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고 이렇게 철화로 수영이 만들어진 거고 다 이렇게 된 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철화와 생얼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할로윈들은 가운데 입장에 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시고 그 줄이 없으면 캐시며 철화 이렇게 보시면 되신데요. 철화랑 생얼이랑 같이 엮여져 있는 수영들이 더 많고요. 보시면 이렇게 또글또글 오래되니까 골드빛으로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수영이 보니까 철화랑 생얼이랑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좀 멋있지 않아요? 저도 철화하고 생얼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더 멋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철화도 볼 수 있고 또 철화도 생얼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 12,000원입니다. 할로윈 철화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할로윈 철화는 12,000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이거는 레드 와인 철화예요. 와, 사이즈가 대박이 대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이 덜 들어온 상태고 이 아이는 완전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레드완 철화가 물 들어주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사이즈는 지금 엄청 커요. 대품이라고 해도 돼요. 이것도 화분 20cm 넘는 화분을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이쪽에도 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도 생얼과 같이 있는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엄청 큽니다. 12,000원이에요. 12,000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12,000원밖에 안 합니다.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여러분. 12,000원에 레드 와인처럼 화엽 다 깨끗하게 띄고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 여기 지금 색깔이 들 나온 것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색깔로 나오는 같은 농장에서 가져온 이거는 레드 와인 철화거든요. 가격은 12,000원. 엄청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네요. 오늘 준비된 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명심 이다육의 다육 매장이에요. 매장이고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멋진 군생들로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쪽에는 쪼꼬미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7cm 포트에 있는 이런 군생들도 많이 있어요. 매장에 오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준비가 돼 있으면서 작은 거 좋아하시면 또 작은 거 선택하셔서 키우시면 되시고 큰 거 좋아하시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큰 것도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해서 이제 골라서 사장님께 드리면 사장님께서 할인도 해주세요. 현금 결제하시고 할인도 해주시고 오시면 선물도 챙겨드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멀리 계신 분들께서는 못 오시니까 택배 주문 영상 보시고 택배로 주문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5만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김포에 있는 명심 이다육이에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